마셔. 유란 씨도 같이 부를까 했는데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서. 먼저 사과할게.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. 너도 인영이도 내가 너무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내가 너무 예민했어. 괜찮아. 이해해줘서 고맙다. 준이야 워낙 말이 적은 편이라 그렇고 넌 그래도 말이 없는 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조용해? 아, 그냥 음악이 좋아서. 보통 두 사람이 있을 때 무슨 얘기해? 갑자기 궁금해서 일 말고 다른 얘기는 안 하나 해서. 주로 일 얘기지 뭐. 내가 워낙 말 주변이 없잖아. 하긴 너도 참 재미없는 놈이야. 어? 겪어봐서 알지? 자 마시죠. 여기서 만나볼게. 여기서 기다려. 우린 필요 없어. 너 먼저 들어가. 왜? 룸 예약해뒀어. 괜찮지? 동빈 씨. 형, 그냥 집에 들어가. 아니 이거 무슨 상관이야. 먼저 들어가라고. 집에 어른들 기다려요. 그냥 집에 가요. 집에는 내가 전화할게. 가라. 가자.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형 취했어. 역시 먼저 들어가요. 야 강준이! 어서 가라고요!